모든 주님의 사역은 거룩함 없이는 사상무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여러분 수가 많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역사가 강할 때에 우리 심령이 부흥됩니다. 그런 역사가 강할 때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것은 절대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생명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니까 예수님 위에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그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놓은 것은 전부 다 가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성제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도 문제지만 선도 문제가 된다 했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선, 도덕에서 오는 모든 선, 전부 다 하나님을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에 성경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분이 죽으셔야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도 근거를 마련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시고 오셔야만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왜요? 문제가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야 문제가 풀려진다고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번에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번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보고 거듭남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지? 거듭남이 없으면 전부 다 천년만에 예수 믿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하시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뭐,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맨 먼저,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타락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맨 먼저가 빛을 비추거든요. 빛을 비추면 이 빛은, 자 오늘 이걸 다루겠지만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좀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얼마나 빛이냐, 빛인 만큼 사람이 깨달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가는 정도가 가늠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빛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되고 그 죄에 대해 정확히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느낌과 죄에 대한 자백이 되고 그 자백이 그 죄에서 두 번 다시 그 죄에 지지 않고 그 죄를 좋아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이기게 되는 현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이 비추고 나면 제가 송구 영신 때부터 말씀드렸지. 자,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지. 이게 즐거움입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는 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경외하심을 옵니다. 또 이게 뭔가 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 문제가 경건 문제가 아닌 거죠. 경건. 경건이 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온다고 해요? 성령께도 주시는 건 거라. 그러니까 경건은 해요. 우리 가운데서 절대 넣을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보내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거든요. 경건의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육체의 모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을 담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을 그거 보고 경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육체를 연습시키고 단련시켜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거 보고 경건이라고 표현을 주십니다. 혈과 육은 절대 하나를 육으로 볼 수 없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전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죽고 부활한 것, 죽고 살아난 것, 그거 기뻐하십니다. 안 죽은 것은 그게 어떨지라도, 그게 선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형상에 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자, 하나님 알거든요. 그러니까 경배가 놓으셨습니다. 자, 순수는 어떨 수 있습니다. 그러다 대략 이런 영적인 현상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 순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이 감동과 실력이 옵니다. 실력이. 그 다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이 땅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 이 땅 것에, 이 땅의 인간관계에, 이 땅의 어떤 기쁨이, 이 땅의 모든 그 추구하는 것이 절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그러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합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열망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평생 요구합니다. 평생 걸쳐 가야 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모하고 애통한 것 줄이고 목마를 때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빨리 또 이루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래가는 거라.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이 자 보십니다. 빛이 비치질 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거라. 빛이 안 비치면 끝입니다. 그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기 모든 과정이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히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보십니다. 자, 4장 1절.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획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보시면 복음이 가려웠지 전부 다 망합니다. 왜요? 이 복음이 빛이거든요.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가리고 있다거든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못 받아들입니다. 그 해긴 목사님이 24년 동안 자기 사촌을 위해서 구원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하늘 성령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가 잘못됐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원해도 24년 동안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해라고 얘기했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성령께서 이 말씀 주더라면 고린도 4장을 봐라. 꼭 보니까 뭐라고 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 마음을 전부 다 혼미케 다 해놓는 거라. 그럼요,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갑니다. 24년 기도에도 왜 구원 못 받았다고 해? 그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복음의 광채에 미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막아놨거든. 여러분, 이 현상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이 현상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돼도 빛이 없는 거라. 그래 계속 어둠에 있습니다. 50년 됐는데도 빛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는 50년 동안 믿었지. 아이, 믿어 헛바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생명의 참빛, 복음의 빛이 들어갈 때에 그 생명의 빛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죄를 깨닫고 모든 죄를 전부 다 썰어버리시는데 몸에 광채가 안 들어온 거라. 50년 지나도 500년 지나도 그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내 속에 어떻게 자라잡았는지 이거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닫고 절망하고 회개케 하고 부르짖게 만들어 작업이 필요하는데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이 빛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아마 모르긴 해도 제일 강하고 자주 내리는 빛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가운데 설교 받는 시간입니다. 설교 받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전했다면 생명의 빛을 받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깨달아지고 무엇이 죄인 것을 은밀한 모든 부끄러운 것에 전부 다 하나님이 덧덜 내십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생명의 빛을 못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평생 받아도 빛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빛을 비춰야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빛 안 비추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거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어느 그 장례식에 갔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큰애가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그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덮더랍니다. 불이 전부 다 사람을 덮는데 위로 한 사람만 파란빛에 방패막이 하고 있더래요. 불이 안 가더랍니다. 그래 끝나고 그 얘기를 듣고 물어보니까 불교 골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도 오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앞에 파란 그 뭡니까 방패가 있어가지고 불이 못 가도록 저는 막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신앙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빛이 들어오지, 생명 빛이 들어오면 내가 보이는 거라. 이 작업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6절 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굴에 놓은 복음의 광채,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면 그 빛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은 것만큼, 빛이 온 것만큼 진짜 어둠이 종용되고 우리 가운데 사망, 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얼마나 비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4절,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빛. 자, 앞에 한번 보십니다. 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빛으로 우리가 놓쳤다는 거라. 생명이 빛입니다. 생명이 빛이 비치면 사망과 죄악에 대한 모든 어둠은 전부 다 밝혀집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빛.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십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당연히 밝혀져야지.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안 밝혀지는 거라. 길가 바깥은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 천국 씨앗이 심겨 던졌는데 마음에서, 마음이 딱딱해서 못 심겨지지. 깨닫지 못한 거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생명의 천국 씨앗도 전부 다 먹어버렸다며. 왜요? 못 깨달았거든. 그런데 이런 빛이 도대체 이 생명의 빛이 어떤 빛이겠습니까? 근데 빛이 많은데 어둠이 당연히 밝혀졌는데 어둠이 못 깨닫는 거라. 어둠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빛 많은 빛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생명의 빛이 많은데 어둠이 못 깨닫는데요. 그다음 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가로 왔을 때 곧 빛에 대해서 증가한대요.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 이거 다루다가 세례요한의 사역을 전부 다 살펴봐야 됩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끌었는지, 왜 그들이 전부 다 빛에 대해서 증가했거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님 나라의 모든 사역은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이 빛을 증가하는 겁니다. 빛 증거 뭐하면 전부 다 도로 모읍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로 왔다는 거라.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고 그가 말한 빛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어떻게 대비되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 만날 때마다 빛을 전하면 그 빛이 증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 때문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빛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못 전하니까 못 믿는 거라. 세례의 특징이 뭐라고 해? 빛 증가는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 증가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해서 증거로 왔다, 증거로. 그럼 이 빛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여러분, 저도 이 빛을 전하고 여러분 이 빛을 받아 나가는 곳곳마다 이 빛을 전하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라. 그때 헛된 소리 하지, 헛된 소리. 뭐합니까? 방법론적이긴 하지만, 빛을 전하지 않는 전도는 그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지, 속에. 전도는 도를 전하거든.
생명의 돌을 쳤는데 생명의 돌을 다루면 이 빛을 전하는 건 거라. 이 빛이 전할 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돌을 전하는 거라. 어떻게 그 길을 깎으신가? 길을 밝히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을 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속임하죠. 속임한. 이제 여러분은 말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그냥 끝장내야 됩니다. 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딱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 믿으러 데려온 것이 아니라 믿게 만들고 데려오시면 복음 자체가 진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가 뭘 우리가 제가 부목사 때 뭘 교육받았는가 하면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 다 육의 방법인 거라. 자기 교회 사랑하고 말라고. 목사님 사랑하고 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빛이 돼서, 빛이 돼서. 여러분들 가시는 데마다 전부 다 빛을 전해야 되거든. 그런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 들어왔는데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빛을 못 전하면 그렇게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이 이 빛이 무엇인가 뭐 많이 봐도 좋지만 이번에 제가 좀 더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쫙 다룰 겁니다. 그럼 받으셨다가 이제 깨달으면 여러분이 사는 동안 저 어느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부분 딱 꺼내서 때리고 예수 믿도록 빛을 전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세상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빛입니다. 전부 다. 근데 왜 못 받는다고 해?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만들었거든. 오늘을 찾아보니까 커튼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라. 그때 못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맡게 받아 원수망했더라 갈치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해기 목사님이 응답 듣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4주 만에 그 사촌의 교회가 구원받았답니다. 24년 동안 안 됐는데 4주 만에 구원받았대요. 4주 만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각 사람에게 빛은 빛이시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 여러분 참 빛이 왔는데 영접 안 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자, 저 빛을 얘기하거든. 빛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영접해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리고 영접이 다른 거는 예수 믿는 거거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참빛을 비추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만 해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래,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왔다고 해? 빛으로 오셨는 거라. 자, 그분이 말씀이 이 빛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육신으로. 그분의 존재는 말씀입니다.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어둠 속에 빛이는 이 참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죄에 대해서 전부 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거 버리고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가르치는 거라. 그 여러분 이 빛쯤 생명의 빛이 돼서 증가하고 있던 빛이 돼서 영접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빛을 받는 겁니다. 이 빛으로 가면 주님 형상은 자동입니다. 자동.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맺는 방법은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여러분 어떻게 수술하고 뜯어 고치고 한다고 하나님 형상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자동 딱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두 어둠과 죄악의 무엇인가 깨닫고 그걸 제거해야 생명이 드러나거든. 죄 없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바로 향하면서 그대로 바로 놓습니다. 바로 붕어빵처럼.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용접 기억하세요, 믿어요. 자, 계속 보십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증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낳았다면 낳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주셨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 딱 받았을 때에 태어나는 거라. 응엠! 응엠! 그러면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낳았다 말이야. 왜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거든. 예수 거듭난 게 기법입니다, 여러분. 거듭나.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만드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놓고 이 빛입니다. 참빛. 자, 이 빛이 뭔가 우리 개도자 조명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자, 고린도도 4장에는 뭐라 해놨습니까? 이 빛이 많은데 이걸 가로막는 거라. 그제 누가? 이 세상 신이. 기가셉니다. 원수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면 빛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좀 오래된데 빛이 많이 없지. 그거 갖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정가는데 그 죄에 걸리심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감각 없지. 그리 저준 거라 저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들어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생명 빛으로 니 지금 이러면 이 죄는 지옥 간다고 정비되는데도 그 빛 앞에서 노닥거리고 웃고 있지. 야,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이번에 그 작년에 필리핀 가가지고 목회자 교회 지도자 대상으로 두 군데에서 세면했는데 처음에 가고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그래도 진짜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받는 반응이 얼굴에 좀 표가 나는 거라. 여러분, 더운 지방 또 적대인 사람들은 적도적 있는 사람들은 너무 더우니까 정신이 별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팀이한 거라. 팀이에. 그래도 복음이들 하면 진정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마음밭이 제가 보기에 엉망입니다. 잘하는데 제가 걸려도 말씀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하다가 마태복음 5장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가가지고 애통한 마음, 말씀 받고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 제가 막 전하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여자는 믿음이 좋아도 잘 안 울거든. 그 말씀 전하다가 그냥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울다가 눈물 닦고 또 막 전해져. 그리고 기도하는데 처음에 좀 기도 밋밋하다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기도도 한 사람이 막 부르짖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터지고 좀 이게 터지고 저게 두두두 그래 막 괴성질을 기도하는 사람이 막 이제 막 줄을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갈렙 목사님 보고 그거 빨리 찍어놔라고 막 신호를 주는데 막 자기도 내보도 안 하고 막 기대한다고 막 얼굴 봐야 그 찍어 놓거든. 야,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정영돈 성교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필리핀 사람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래,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필리핀 사람 마음에 토양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막 터지고 우는데, 막,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그 진지함과 겸손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강하게 두드립니다. 다른 말로 빛을 강하게 발산함에도 불구하고 못 봤지. 야, 그 참. 어쩝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한 인식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게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반응이 없는 거라, 반응이. 그래서 예전에 어려 교회 갖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설명도 쭉 보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준비된 자가 제 영으로 한 명도 없다고 느낌이 없다. 그 말씀을 전하는 때 말씀 전하는 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전부 다 지옥 가는 거라. 그리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광야의 외침입니다. 한 단어 제가 톤 낮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막 하이톤으로 2시간 더 때리다가 2시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전하는데 그런 거라, 제 영이 느끼는 거라, 보이 증거가 준비된 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입니다. 아까 말씀했지? 아까 그 과정이 사람 따라 다른 거라, 사람 따라 다릅니다, 사람 따라. 그런데 마음이 기억되기 위해서 마음을 열면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지만 마음 딱 닫고 있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억하셔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맥에서 저런 맥에서 말씀 전하고 이번에 이런 맥에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 과정을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하는 중입니다. 단계단계 잘 받고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는가 눈을 확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천국 가는가 무슨 문제인가 정확히 깨닫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근데 눈이 안 열리거든. 어떻게? 원수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만드니까 아무리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빛인데 자 4장, 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십니까?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라. 자, 그런데 자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뭐라고 해요? 심판받았습니다. 언제? 벌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호흡이 있기 때문에 까딱까딱하지만 사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꽃 이쁘지? 지금 제 방에 몇 년 된 화분이 있는데 잘 크다가 그렇게 잎을 잘 내다가 몇 달 전부터 신입자가 막 이 가지가 그냥 꺾여가지고 그 화분 맨 위에 턱 걸치고 떨어졌는데 줄기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는 지금도 팔았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계속 뜨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뿌리에 줄기에 남아있는 기운으로 지금 꽃을 피울 때 사실 죽어있거든요. 죽어있어. 예수 믿는 자랑 똑같답니다. 여러분 이미 지옥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잠깐 잡고 하나님이 정한 타임 때문에 잡고 있을 뿐인데 사실은 지옥 들어간 것과 똑같다는 게 심판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가설입니다. 아찔합니다. 아찔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 계실 뿐인데 사실은 벌써 심판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의미 깨달으면 이 심령 떨립니다. 떨려. 이 시간의 자비입니다. 자비. 올해도 2014년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자비입니다. 최고의 자비입니다. 최고의 자비. 최고의 자비입니다. 자비. 아시겠습니까? 자, 그 정조는 이것이니
심판받은 정죄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이게 심판받은 정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20년 되었지. 그래도 믿음이 별로 없는 거라. 왜요? 마음에 지가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 세상신이 마음을 가벼워가지고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 그 상태에서 20년, 30년 다녔습니다. 하나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라. 그게 심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이미 심판받았는데 왜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 세움교에서도 늘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둠도 사랑하지. 이미 심판받았다니까, 이미 심판을.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우리가 역사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열고 받아들이게 하면 그분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한테 역사하죠, 여러분. 시기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거라. 우리가 딴 데 눈 팔지,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 질투는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질투는 여러분 사람에게 쓰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서울, 저거, 부산역 옆에 아레나 호텔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바람피는 남편, 아내 때문에 남편이 찾다가 어디 거 있는 거 두고 칼 두고 들어갔다가 들어간, 가자마자 물어보더라고 그냥 돌 닦고 칼로 바로 찔러 죽였답니다. 아내에게 남의 남자가 자기 아내 사람 빼앗아가지. 그래가지고 질투 일으킨 남편에게는 어떤 선물이 소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것들은. 그런데 인간의 그 질투가 하나님은 강도가 더 세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질투한다 하시거든요. 기억하시고 질투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자기가 어둠을 더 사랑했거든. 그 사랑했던 마음이 영적 세계는 애정으로 구성되어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찾아오는 거라. 아무리 회개도 없는 좋아하면 없는 귀신이 안 떠납니다, 안 떠나. 어둠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어둠의 종류의 귀신 역사가 그 가운데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지고 고유 때문에 빛이 못 들게 만들지. 이렇게 가십니다. 자, 여러분이 깊든 얕든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내 생명을 주셨다면 이거 지금 드러나야 되는 거라,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안 드러나죠. 왜요?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상이 뭐라고 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라, 빛보다. 그러니까, 자, 예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 요한계시록 3장 보십니다. 3장 8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마귀를 전부 다 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가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런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을 말씀하고요. 자, 보십니다. 특징 뭐. 자, 저도 죄 짓지 않고 범죄치 않는데요, 여러분.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어리도 관계없습니다. 금방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딱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본질상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면 이거는 미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따라가지.
물론 가난한 아이부터 자란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성경은 예, 낳았다면 생명이 씨가 있다면 특징은 예, 범죄치 않습니다. 연약해서 유혹이 오는데 연약해서 넘어질 뿐이지 지가 꼬라가지고 죄를 짓고 그거 좋아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생명이 있으면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므로 믿지 않는 증거가 뭐라고 해요? 심판받은 증거가 뭐라고 해요? 어둠을 또 좋아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돌아갑니다. 그 정조는 이것이니 19절 시작. 자, 이 무대면이 현상이 있다고 해. 자기 행위가 악한 거라. 지가 다 안다니까, 여러분. 안 믿어.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법에 사망이라고 기록된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행하고 행하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옳다고 세력 엮어가지고 함께 물귀신 잡수로 지옥 끌고 가지. 여러분 의미가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라. 지가 악하니까 뭐 한다고 해. 지가 그것도 행해놓으니까 뭐 한다고. 그걸 행하는 자살 보고 네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라. 여러분 여자 기숙사 가운데서 그 어느 자매가 그 예를 들어 어느 남자하고 잤다. 그러면 죄된 심령이 있는 거라. 여러분 죄인들은 그 형무소 가면 억도 편합니다. 왜? 지 또래만 있거든. 근데 지만 죄니까 지만 걸리는 거라. 뭐 한다고 해? 다른 애들도 지와 똑같이 만드는 일을 의도적으로 짭니다. 그래 전부 다 몸 다 부리도록 만드는 거라. 그리고 잘한다고 얘기하지. 사람 마음에 그런 심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만나고 빛을 미워하는 거라. 빛으로 오기를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경계에서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해 미국 갔던 얘기했지. 미국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주로 오전 예비되어가지고 제가 사역 얘기도 안 했습니다. 단지 교회가 어떤 목적을 세워졌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갔다 오고 저희 하는 말이 웃으면서 무서워서 기도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기도 받을 때에 목사님 앞에 놓은 사람은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안 놓은 사람은 뭉뚱그리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앞에 놓은 사람이 네 명입니다. 네 명. 그 네 명 기도해 주고 남은 사람 몽뚱그리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그 미국에 그 저를 그 지필 좀 잡아준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제게 얘기합니다. 저 강사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전부 자기가 어떤 것이 어떤 죄있음을 그거 볼까봐 경계해가지고 다 갔다는 거라.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기도 받을 건데 능력이 있어서 기도는 못 받았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해. 여러분 제가 교회 어느 지역 나라마다 다르게 하지만 그런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응? 그런 얘기 듣고, 야, 그럼 저 목사님은,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정말 해결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받으러 예를 쓰는데, 여러분, 이번에 대만 가서도 여러 군데 기도를 했는데, 그 주일 오전 예배 기도하고도 설교 마치고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한 시간 반 했거든요. 그때 대만 선교사님 듣던 말은 그 기적입니다, 기적. 몇 명 기도받고 안 받는데 기도받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시간 반 동안 우리가 기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오후까지 막 거의 대부분 기도 다 받아요.
그런 데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면 그런 현상을 하는데 미국은 도망갑디대. 왜요? 예수님 마지막에 지가 행위가 악함으로 지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 못 논다는 거라. 저는 미국 몇 교회 보고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합니다. 야, 심각한 거라. 이미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인정하신 그 죄목 가운데 걸려있는 거라. 빛 가운데 못 논대요. 제가 설교할 때에 너가 하나님 법으로 살아야 하나님 인정하지. 미국 법, 말짱 도로목이다. 그럼 하나님 법이 뭐냐? 몸 섞으면 하룻밤 부부다. 조심이래. 그리고 음양연구 없이 아내 버리면 지도 가늠하고 그 아내 보고도 가늠하게 하는 거다. 이 가늠은 다 심판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 보통 기본 두세 번. 그러니까 이번 강사는 유독 그런 말만 골라하니까 찔리고 자기 행위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맞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어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런 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그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적 현실, 현상이 드러나는 거라, 여러분. 빛이 강하면 와야 됩니다. 근데 빛이 강하다고 도망가는 거라. 왜요? 지 행위가 악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거든. 다른 말에 그 어둠을 계속 하겠다 그 의지인 거라. 그리 제가 보기에 그게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 다시 봅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보십니다. 말씀이 생명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사람은 전부 다 빛 가운데 옵니다. 빛 가운데. 그러니까 빛을 못 봐서 그렇지 빛이 딱 강하면 어떤 가운데에다 빛이 오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진리가 있으면 빛 가운데 나온대요. 근데 왜 안 논다고? 왜 도망간다고 해? 진리가 없는 거라. 자기는 어떤 말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확히 제시하거든요. 진리를 쫓는 자는 반드시 빛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자, 요한 1서 1장 보십니다. 자,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일서 주제가 뭡니까?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말씀에 관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해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누군지 아십니까? 야, 이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정체를 깨닫고 그분을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보고 성천을 보고 그가 주님 사이에 가다가 적은 기록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 아시겠는데요, 이거? 이건 여러분 예수님 만나 이런 그런 세상에 나올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대한 짧지만 자기가 어떻게 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고 누가 여러분 이런 내용의 글을 이런 위대한 내용을 담은 글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났거든요. 계속 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 전함은 너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적을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는 거라. 이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사귐이 없습니다. 사귐이 없는데 지는 사귐이 있다고 고집 피우는 거라. 이런 사람이 천국 다 가보니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 네 모른대 그럽니다. 왜요? 불법 행하고 악을 행했거든.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시거든. 거짓말. 예수 믿는 거, 예수님 하나님 뭐냐 이거 보고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근데 지는 믿는다고 우기고 있는 거라. 그리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데요. 진리 행위냐? 여러분 빛과 관계 있는데 진리 행치 않으면 어둠이 있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 어둠 가운데. 그 다음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사귐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실 때에 신약을 보다가 요한에서 여기 와서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이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을 깨달은 지가 제가 16년 되거든요. 16년 전에 15년 전에 15년 이 말씀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 보는데 요한에서보다 말씀이 깊이 있고 저를 흔든 말씀 뭐 다 그렇지만 특별히 결론 짓겠다. 결론 어둠 행하면 예 하나님 빛인데 빛 가운데서 행해야 사귐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대 지금 진리 행치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는 거라. 그럼 이게 예수 믿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이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말씀하는 거라.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만약 어둠을 행하면 기억하십니다. 사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그 계시록 20장 봅니다. 21장 봅니다. 8절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행음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어떤 죄가 들어가는가 기록해놨습니다. 이 죄 걸린 거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받고도 그대로 가지. 왜요? 빛을 못 받는 거라. 왜요? 어둠을 사랑하거든. 그런데 여기 봅니다. 모든 거짓말한 자 다 들어간다고 하지.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전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내가 예수 믿은 모든 인생이 전부 다 하늘을 보자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왜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거든. 야, 제가 여러분 이걸 깨닫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네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네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라. 없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뭐라고 제가 얼마나 강조하면 이 어둠이 뭡니까? 자 2장 9절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라.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야 자기 속에 끌김이 없으나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갑니다. 사랑해야 빛 가운데 가는데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자, 다시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 모른대요. 왜? 어둠이 눈을 덮어먹는 거라. 형제 미워하면 어둠이 눈을 덮습니다. 그럼 빛이 안 보는 거라. 자, 보십니다. 형제 미워하며 그 미움의 어둠이 눈을 덮어버린대요. 그럼 이 빛은 어둠이 있고 미워하는 그 가운데서 이 빛이 가리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서 쟤만 예수 믿는다고 막 자랑하고 하는 게 얘기했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자, 어둠이 뭐라고요?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해도 어둠 가운데 돼. 이 해결이 안 되면 거짓말하는 인생 됩니다. 거짓말하는 인생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눈을 덮어놓으니까 만약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라. 자, 그런 분 빨리 아멘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을 방하고 있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11절 시작. 봉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봉사들. 자,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봉사였다. 손들어 봅니다. 나는 봉사였다. 그래서 체민이 있어가지고 손 안 드는데, 한 명도 안 미워하고 다 그렇게 빛 가운데 가십니까? 이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빛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빛 가운데 거해서 요한 1서를 이루게 만들 것은 우리 이 과정을 찾아보는 건데, 그거 다루기 전에 일단 우리가 전 과정 다룹니다. 근데 이 빛 거하지 않고 형제 한 명만 미워해도 어둠 가운데 해놓고, 니는 진리 행치 않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돼요. 왜 어둠 가운데에 있다고요? 어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라. 사랑합니다. 자, 1장 7절 보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이 줄 끊어오십시오. 줄 쫙쫙 끊어오십시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라.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왜 붙여놨을까요? 왜 예수의 피가 이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럴 때에. 예수의 피 본 사람 아멘합니다. 예수의 피가 언제 혈액에 발생합니까? 믿음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피는 믿음으로 혈액 발생이 안 됩니다. 언제 발생합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십자가 피 혈액이 발생하는 거라. 동간이 천억을 빌려가지고 못 갚았다가 겨우 당감 받았는데, 100만원 빌려준 친구가 안 감다고 감옥에 처했습니다. 왕이 뭐라 합니까? 저 발치간 놈, 감옥에 처비었고, 당감 해준 것 전부 다 무효화시키라. 그리고 지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놓게 해라. 여러분, 그 진 빚은 못 갚는 빚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못 노는 거라. 감옥이 뭡니까? 지옥에서 못 놉니다. 그리고 맨 마무리, 이와 같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 못하러 주여 내게 죄 지은 자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 하지. 언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용서를 받는 거라. 십자가 피 뿌리면 언제 효과 발생한다고 해? 우리가 용서해 줄 때에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십자가 피가 효력 발생하지 않으면 예, 그 물리나간 게 탕감됩니다. 그 탕감된 게 무효화되는 거라.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진짜 십자가 피가 효력 발생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한대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그러니까 말씀 보고 가셔야 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만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서로 밑붙여 우려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 우리가 범죄자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뭘 말합니까? 진리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라. 진리가 있는 자들은 있는 자의 반응이 놓고 없는 자들은 없는 자의 반응이 그대로 놓는 거 그대로. 자 보십니다. 이 빛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향할 때 빛이 놓지만 진리가 없을 때는 진리 없는 일을 어둠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 자,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빛은 빛은 생명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지만 지금 따로 따 해놨는데 사실은 하나죠, 그지?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다 직접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성령이 요구하는 그런 열매가 딱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맺으면 그 이유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요한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형제 미워하고 남의 이제 좋아하고 천국 갈 생각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생각 말해야 된다니까. 어린 양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주님 그 목자가 뭐랍니까? 99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지. 기억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대요. 회개할 것이.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생명수 강가에서 사과하면 깨끗해진대요. 그런데 모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합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짜 성경에서 지옥 간다고 명했던 그 죄에 걸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걸리면 안 되는 거라. 자,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보십니다. 10절 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치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는 자유 율법대로 심판받을 따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홉 개 지키다 하나 걸리면 전부 다 범한 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 가는 죄에 걸린 모든 죄목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장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자, 영생의 말씀인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말씀하지. 빛 가운데 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자, 3장 13절 봅니다. 14절 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이 쏟은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영생이 없대요. 형제 미워하면, 미워하고 살면 영생이 없다 쓰는 거라. 그때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라. 그때 계속 미워하면, 성경에 형제 미워하면 살인자요, 그 속에 영생 없는 거 이미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게. 진짜 생명이 없답니다, 여러분. 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러지. 그건 뭐라고 해? 지금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께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성령께서 자신, 그분 인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쑥스러운 거라. 그 사람 속에 있기가 그분이 괴롭습니다. 그래 만다고 해. 그냥 소멸되어버리는 거라. 자신의 자체를 그냥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면 그속 영생이 없답니다, 여러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 분명히 하시고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 자들은 빛 가운데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 여러분 들으면 이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다루어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근데 뭐가 충격입니까? 형제 한 명을 미워하면 지금까지 네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라. 오늘 집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그 울산에 있는 분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모든 사람 다 사랑하고 한 사람을 진짜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정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 그런데 내가 천국 갈 것입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이 말씀 알거든요. 그 제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아는 건 못 갑니다. 한 명 미워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요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듣습니다. 다른 눈빛을 모르는 거라. 한 명 미워한다고 천국 가냐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데, 내가 다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한 명 미워하는데 내가 지옥 가냐고 그런 눈치 보냅니다. 왜 이 말씀 안 받는 거라. 여러분,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하는가 하면 말씀 가지고 설교하지. 그러면 결론이 말씀과 똑같이 가면 그 목사 억서 설교 잘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해놨는데, 아, 예, 해놨지만 이건 사실은 이렇다 바꾸지.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 말씀이 기적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 논리 신학에 안 맞다고 이 말씀을 나중에 바꾸지. 그게 전부 다 깽판 친다니까, 깽판. 어떻게 다루든 전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이 가야 얘는 설교 잘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각 익히고 가야 되는 거라. 자, 그 밑에 더 보시면 16절, 그가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안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참빛이 뭔가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진리가 뭘 요구한 거 알아라는 거라. 그 사랑 알고 우리도 형제 위해서 목숨 버린 것이 잘한 게 아닙니다. 마땅입니다, 마땅. 형제 위해서 목숨 버리래요. 이게 마땅하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되어있으면 이것도 가능한 거라. 자, 그 밑에. 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편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쪽에 갈까 보냐. 자, 얘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사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자, 그걸 말씀을 그대로 행하되 어떻게 한다고 해?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 맺을 때에 예의 차린다고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쁜 거 표 안 내고 괜찮다고 얘기하지.
그것들은 끌어주십니다. 성경은요, 진실이랍니다. 진실. 진실이 다른 말로 해요. 겉과 속이 똑같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가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진실해라는 거라. 속과 겉이 똑같이 가라며, 똑같이. 속은 막 이런데 막 겉으로 막, 아이, 괜찮다. 아이, 막 그럴 수 있지. 그 뒤에서 욕하고. 그건 진실하지 않는 거라, 그거. 그러니까 속과 겉이 똑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문제일 때 화를 내지.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9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진실해라 그럽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속에 화난다고 겉도 이 성내 이것도 문제였다는 거라. 왜 성을 내라고 전부 다 절대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없다 얘기하거든요.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이 우리가 역사하시면 성이 안 나고 이쁘게 보고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임해야 되겠지. 그래 주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강하게. 예수님은 미워하심이 없거든. 죄인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았거든. 그 똑같이 가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보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자, 성내는데 성에 진실을 하거든요. 꼭 화납니다. 꼭 화내면,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성내는 것도 문제인 거라. 꼭 어쩌라고? 빨리 변해라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을 품을 때에 분을 풀으라 그러지. 그리고 죄는 짓지 말라는 거라. 화가 날 일이 있을 때에 그 감정은 풀으랍니다. 항상 화병 들거든. 그런데 그 분을 풀 때 절대 죄는 짓지 말라는 거라. 성내도 죄입니다. 그 주잔다고 해. 예라이 대통령 될 놈아. 예라이 하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놈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분은 풀 때 죄는 안 져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억울하면 출세라고, 기분 나쁘면 빨리 이게 강해가지고 화도 안 나고 완전히 막 주님 형상으로 그냥 불쌍히 봐주는 주의 마음으로 그런 상태가 가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내도 안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은 예, 겉과 속이 똑같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돌아갑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말씀하는 거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고 그걸 거짓으로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할 때에 진리에 속한 것으로 거기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진리 안에 있는 보증입니다. 보증. 자, 다음 봅니다.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일까 보냐. 내가 너를 책망하고 있으면 하늘 보시기는 해. 이건 엄청난 거라, 엄청나. 그 밑에 사랑하는 자들아,
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내 양심이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내가 나를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십니다. 빛이 없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죄 없다는 거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진짜 이런 빛 가운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에 속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가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책망하고 칭찬하시고 평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진리에 속한 것으로 내가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되 여러분 깨닫지 않은 죄는 아직 깨닫지 않았으니까 아직 회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죄가 우리 속에 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책망을 접으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책망이 없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양심에서 영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외 빠지면 되겠나? 들리지.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자, 이 속이 어딥니까?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입니까? 아,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자, 안에 보고 하실 말씀인데, 3절. 일단, 믿지 않는 남편은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보고 구원받습니다. 남편을 구원시키려면 아내 행위를 바르게 합니다. 어떻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 꾸미고 검을 차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을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을 알아. 하나님과 값진 것이래. 자, 어디 있다고 해? 마음이 숨어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영을, 뭐, 우리 속사람이다. 우리 안에 속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있다 얘기하지. 그러면,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고 가실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께서 어떤 서로도 우리가 감각할 때에 거기에 책망할 것이 없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에 속한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 왜 평강이 온다고 해? 하나님께 걸림이 없는 거라. 양심으로도 하나님께 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 평강이 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숨은 사람의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줄 때에 하나님과 파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평강들입니다. 이게 하늘 나라입니다. 근데 죄악 간에 갈등이 있지. 왜? 파장이 있거든. 그럼 갈등이 없습니다. 그 갈등이 끝나야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압니다. 자, 22절,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야, 너무 자세히 다루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자, 22절. 할 게 많은데, 오늘 끝내야 되는데, 지금,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 응답하고 싶으면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응답이 옵니다, 응답. 응답이 온답니다. 계명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냥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의 계명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대로 진리대로 사랑하면 그래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하고 주는 주 안에 가시나니 우리에게 준 성료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가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가 안에 가시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 이거 확인된대요. 그러면 성령에서 역사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 전부 다 계명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거라. 진리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이 생명의 역사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거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다 이뤄놓으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근데 못 들어가는 수 있다고 그랬지. 날개랍니다, 날개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생명이 알을 깨고 나와야 할 건데 알 속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라. 껍데기가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생명 들어왔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현상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거하시면 계명을 지키면 행함과 진실을 하면 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수준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갈 수 있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자 지금 오늘 서론했거든. 서론 서론이 뭡니까? 빛인 거라.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 조건이 여러분 행하는 이게 조건. 그러니까 이 말씀 자 오늘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서론도 다 못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오늘 이 백그라운드 갖고 이제 성경이 뭐라고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 감각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다 알지? 그래도 빛의 수준이 이렇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요한 1처럼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 우리 안에 갈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라.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신데 우리가 주님 못 들어가면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때가 되면 운행이 연결해질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지. 그럼 누군지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믿는 사람도 이 빛이 역사할 때에 그냥 이 빛이 역사할 때에 그런 생명의 빛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광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십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 어느 부분에 빛을 주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빛을 받으면 그 빛 가운데 전부 다 변화받는 거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가는데 3절 봅니다.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혼인의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드러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노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누구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인자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라. 이 기억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나를 외면했고 나를 영접하고 접대했다고 주님 평가하십니다. 그 정확히 하십니다. 자,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네 이를 짝에 있는 일을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런데 사울은 빛을 봤거든요. 빛을 봤는데 눈을 못 뜨는 거라. 소경이 되고. 그리고 손에 끌려갔다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성 듣고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눈에 빈을 벗기시니까 그때부터 보였대요. 그리고 사울이 바뀝니다. 자, 20절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를 결박하러 대장에게 끌고 가서 함이 아니더냐?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했습니다. 왜요? 사울이 빛을 받았거든. 빛 딱 받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 그 사울은 진짜 빛을 받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진짜 빛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이 빛이? 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봅니다. 2장 9절.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세웠다 하시는 거라. 모두 어둠에서 불러내고 하나님의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걸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후서 봅니다. 후서 1장 19절 보십니다.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빛이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을 경은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 빛이는 등불이지. 이게 뭡니까? 진리 빛이거든. 하느님께서는 왜 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역사하십니다. 빛 가운데 역사하면 그 빛 가운데서 어떻든 그 빛이 임하면 사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 모든 빛에 대한 인생의 전환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이 이 빛이 얼마나 비쳤는가 거기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에 못 본다고 해? 이 세상선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놨는 거라.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친 것만큼 죄에게서 돌이키고 거룩을 깨닫고 이 빛이 비친 것만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마음을 사모하시는. 자, 이사야 6장 모습입니다. 이것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둠이 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지? 이사야 6장 모습입니다. 6장 1절 우사 왕의 죽던 해 내가 본 적. 이때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천사가 날개치면서 보았습니다. 그때에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감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며 절망하지. 이게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뭡니까? 자, 보십니다. 자, 1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세랍 천사들이 못을 섰는데 여섯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만 가지고 날면서 찬송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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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장원조의 소리가 인하여 문처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데 이 장면 통해서 이사야는 왜 됐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주님 만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게 일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 비치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빛은 예, 진리빛, 하나님께 온 빛 외에는 다른 온 방법이 없습니다. 빛 비치면 사람이 변화받게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6절 그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천사가 화주로 다니듯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 날아와서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하기 전에 기도하면 자주 그러세요. 그럼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혀를 쭉 뺍니다. 혀를 쭉 빼면 혀에다가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 감동주세요. 다음 내 전하라.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가끔 기름 부음 받고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 혀에다 기름을 부으시거든. 제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우리 정용도 선교사님 아들이 필리핀까지 만났을 때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별을 가져와가지고 별을 딱 달아줍니다. 별 하나 달았는 거라. 달아주는데 제가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어느 책을 보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별 하나 달아줬는데 별 달은 그 사람 인생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대요. 누가 합니까?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어떤 분은 그 갑옷을 입힙니다. 칼을 찢습니다. 칼을. 성령이 칼줄 합니다. 그럼 제가 환상 가운데 칼을 받아서 칼을 손에 딱 찢으면 갑옷 딱 입고 활을 칼을 딱 찢는 그러면 그 환상 사회 갈 때 환상이 끝납니다. 그런 현상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천사가 이게 환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봤다거든. 그럼 환상으로 봐야 되는데 천사 와가지고 혀 땡기고 그 하나님의 저 어딥니까? 하나님 화제에서 핀숯을 하나 딱 대니까 죄가 다 살아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느라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재밌지? 자 보십니다. 구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말씀하세요. 이거 이사야가 되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전부 다 돌이키게 만드는 것인데 하늘이 뭐라고 해? 빛을 비추되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눈 감기고 귀 덮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 말씀 들었다면 이사야가 어떻겠습니까? 그 밑에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어낸 거라. 이 둔한 것이 다른 뭐는 뭡니까? 어둠이 깔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빛이 빛이 못하게 만들어내 못하게 만들어내요. 누구 보고? 주의 백성 보고. 귀가 막히고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예수님 말하기는 두렵대요. 이게 두렵다는 거라. 이게 염려래 염려. 이사야 네가 가는데 그들이 듣고 보고 듣고 깨달아 내게 와서 고침 받을까? 하나님이 두렵다만. 그래서 네가 갈 때 절대 깨닫지 못하게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마음이 돌아가지고 원수마귀가 마음 듣게 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내요. 왜요? Why? 외국가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Why?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내게 돌아와 고침받을까 두렵대요. 돌아온 것에 왜 두렵겠습니까? 이미 끝났거든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끝났습니다. 죄 정도가 끝났는 거라 지금. 이 사람은 못 돌이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모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 사무엘아! 사울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일 기름 들고 다윗 찾아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지. 왜 끝났대요? 지금 이사야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해? 고침 내게 돌아와서 고침 못 받게라는 거라. 왜요?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돌아봐도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전부 다 아시는 분이 이 자들이 돌아 고침 받고 돌아와도 또 다시 돌아갈 자를 하나님 아시는 거라. 죄가 끝났습니다. 요한에서 5장에 말씀하지 사망에 거하지 않은 자는 기도하지만 사망에 가는 죄는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대요. 이 뭐라고 해요? 이미 사망에 가는 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하늘보다 이미 그 정도가 너무 깊어가지고 못 돌이키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아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가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당연히 자기 민족이 돌이킬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당연히 답답하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고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 남의 힘 있는 자가 와서 전쟁치고 너가 도시를 전부 다 파괴치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고 가옥들 집에도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어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라. 자 보십니다. 10분을 남아도 하나님이 그거 다 삼킬 때가 역사한답니다. 왜요? 이게 무슨 겁니다 여러분? 왜요? 못 깨닫는 거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10분이 남을지라도 지속되고 완전히 삼킬 때까지 그 현상이 드러납니다. 무슨 현상? 어둠이 눈을 덮는 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둠이 눈을 덮어가지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지. 그런데 그 현상이 그 어둠이 안 벗겨지는 걸 안 벗겨져. 안 벗겨지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다 보면 하늘에 뭐라고 해요? 사람 보내는데 사람 보내지만 빛은 못 받게라는 거라. 내게 돌이켜 돌아봐 고침 받다가 하나님이 두렵답니다.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좀 뭘 얘기하고 싶은가 보면 이 빛이 비쳐야 전부 다 일이 되는데 이 빛이 안 비치면 이게 막히면 어둠이 눈을 덮어버리면 언제까지 간다고 해? 멸망까지 간다니까. 이게 무슨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받은 이게 봅니다. 기본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 빛을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멸망할 때까지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거라. 어느 현상? 어둠이 눈 덮어버립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래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순의 나무가 뱀을 당해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룩한 씨만 이 땅에 거루터기 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때 지금 이사야가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을 남아도 전부 다 패하고 삼켜면 되는데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그들만 남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둠 덮이지.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고 해결이 안 되면 언제까지 간다고 해? 멸망받을 때까지 갑니다. 이럴 때는 아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할게요. 언제까지 간다고 해? 멸망할 때까지 간다고 해.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깨닫고 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압니까, 이거? 덮어버리면 끝이라니까, 여러분. 끝입니다, 끝. 그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때에 빛이 마음이 돼서 빛을 받지 못하게 하신 역사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 해? 끝까지 가는 거라. 멸망할 때까지 가, 멸망할 때까지. 이게 무슨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왜 제가 길게 다루는가 하면, 자, 이 빛의 역사를 많이 다루고, 그 다음, 저, 세부적으로 나갈 건데, 제가 준비가 되면 또 하고, 준비 안 되면 다른 설교하고, 또 계속할 겁니다. 올해 내 있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 머리 이미 박혀도 제가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예를 쓸 건데, 왜 이걸 뺏고 가는가 하면, 이 빛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만큼 거룩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이킴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간다니까. 이게 준비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받고 빛을 받았던 이사야, 뭐 많이 있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이사야, 그 빛 보고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완전 전환되는 거라. 하나님의 그런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빛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라.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래서 어둠이 눈을 덮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언제까지 해?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전부 다 삼킴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남다고 해? 그때에 나무 잘라도 거룩하게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 진짜 거룩한 사람, 그들만 소수에 남은 자는 남과 나머지는 전부 다 삼킨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빛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루고 세상 가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빛이 들어가면 우리가 해결할 게 많거든요. 제일 처음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겠지. 그 다음에 양심의 죄를 깨닫고, 그 회개하면 양심이 맑아지는, 양심이 맑아지면 이제 본기적 작업해야 되거든. 제일 먼저 세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몸 담고 거기서 돈 벌고 있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그러면 세상이 뭔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확한 청철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죄에 붙들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체 파괴해가지고 제끼고 깨달아. 이거 가야 되거든, 지금. 그죠? 그런데 덮인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간다니까, 끝까지. 그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씀 갖고 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옳은 일이 부만하면 지옥 간다고 찍어내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전 세계 교회가 안 돼요. 그런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발견도 못하고 빛이 전부 다 덮어놓으니까, 어둠이 덮어놓으니까 빛도 발견 못하고 그리 지내다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까불고 그래 가다가 다 지옥 다 갑니다. 지옥 다 가. 여러분 중요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돼서도 못 벗어나는 거라. 왜요? 이 빛이 비치지 않거든. 왜 안 비친다고 해? 전부 다 어둠 행하고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이 역사가 없는 거라. 그 어떻게 하면 빛이 비칩니까? 사랑했던 어둠이를 고백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마음에 덮인 원수 마귀의 커튼만 걷어놓으면 그분은 빛으로 역사하는 기본입니다. 근데 덮어놓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똑같지만 믿는 사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알지? 다음 시간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입으로만 주의하니까 혼면용 잠드는 신이 임해가지고 모든 성령이 전부 다 봉한 척이 되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말씀 안 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말씀 안 하는 교회가. 그런데 기독교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여러분. 뭐라 설교하고 있는가? 그래. 빛을 보기 위해서는 빛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어둠 좋아하고 사랑인 거, 이거 전부 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고, 제가, 물론 깊이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설교하는 반란자 마찬가지 이름이 따로 올라오면, 이게 차근차근 진행돼,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근래에 내게 빛이 없었다면, 이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내 눈에 어둠이 덮이지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해는 제가, 그, 금요일 때마다, 그, 한번 안수기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외국 간다고 피곤한다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못 했거든요. 많이 못 했는데, 이제는 매주 금요일날, 정 바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하여튼 금요일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역사나 어둠 제가 다 기도 잡아낼 겁니다. 기도 받아가, 이런 어둠이 역사하면, 기가서 어둠이 역사하면 시원합니다. 병이 고침 받으면 시원 안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나가면 시원한 거라. 눈이 시원하면 눈에 귀신 나간 줄 아십시오. 머리가 시원하면 생각이 없으면 귀신이 나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계속 기도 받고, 이 빛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은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제 기도 받아 제 가슴에서 계속 빛 가운데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여러분이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 계속 같이 가고, 제가 또 다음에 세상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세상 처리하시고, 내가 양심 이야기하면, 양심을 계속 회개해서 양심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 계속 같이 가면, 올해 연말쯤 되면, 하늘에 부흥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지 않겠나. 그런 감동이 옵니다. 우체된다고 해.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빛을, 생명의 빛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을 전부 제거하고 빛 가운데 가야 빛의 비심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걸 더욱더 깊이 만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린 분은,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또 들으십시오. 또 들으시고, 확실하게 차근차근,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